지금 제가 기르는 보리새싹에 물을 주고 있는데요. 이 보리새싹은 다른 브로콜리나 알파파, 무순 같은 것을 기르는 방법과 같은데요. 다른 점은 오랫동안 기르면 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길러서 잘라서 비빔밥이나 샐러드에 쓰시면 되는데요.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즘 이 보리새싹, 밀새싹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 유입어가 많아서 마침 제가 기르고 있는 보리새싹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레몬티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보면 라임이나 레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저것들을 누가 사가나 하고 본인과는 관계없는 그런 과일로 생각하셨겠지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활용을 잘해요. 그렇더라도 여름에 주로 레모네이드나 그런 음료에 쓰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겨울에도 잘 마시는 방법으로 레몬티를 이렇게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보통 레몬이나 라임, 심지어 귤도 저장을 하는 방법이 애매모호했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실험을 해본 결과 슬라이스해서 냉동을 했을 때 가장 오래 보관하는 저만의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레몬티를 오랫동안 마시는 방법인데요. 물론 신선한 것으로 몇 개만 사서 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 없겠지만요. 자주 마실 때는 그래도 저 같은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물을 끓여야 되는데요. 보통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물 끓이는 포트를 사서 했는데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물을 매번 끓여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손님이 많이 오셨을 때는 이 방법이 빨리 찬물을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좋겠지만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 슬라이스한 레몬이나 라임 한 조각 하고요. 귤 한 조각 슬라이스한 거를 컵에 담아요. 자, 이렇게 컵에 담은 다음에 포크로 조금 찔러서 내용물 즙이 좀 나오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일을 먼저 해요. 이것은 매일 하루 종일 이렇게 보온 모드에다가 두고요. Low temperature stove에다가 두고요. 꾸준히 하루에 물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자, 이것을 이제 옮겨서 부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게 왜 좋은가 하면요, 이 얼린 걸로 레몬티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 차가운 그 얼음 지층이 완충작용을 해서요, 신선한 레몬이나 라임에 직접 뜨거운 물을 붓는 것보다 천천히 바르민 C를 우려내는 효과랄까요? 글쎄, 제가 나름대로 이론을 붙이자면은 또 장점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요, 제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티는요, 자, 슬라이스를 하는 과정서부터요, 레몬티를 만들어 마시는 그런 모든 전 과정은 지금 설명이 되었지만요, 제
팔로우들이 모두 페이스북에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자세히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을 할 거예요. 아참 까먹은 게한 가지 있다. 뭐냐면요. 이 레몬티를 다 마신 다음에 아깝잖아요. 이거를 버리기가 아깝죠? 물론 세번 정도는 우려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따로 모아 두었다가요. 뭐 했었냐면은 그냥 급할 때는 이거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에 우려내가지고 목욕물로도 쓰고요. 급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곱게 갈아서 마사지 할때 쓰고 그렇게 잘 쓰고 있어요. 물론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렇게 올려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레몬 한 조각만 넣었을 때보다 또 색깔도 예쁘고요. 마시면서 물론 그 얼리지 않은 걸로 조금씩 자주 사서 마실 때는요. 저 라임, 특히 라임의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계속 우려내면서도요. 하지만 냉동일 경우에는 조금 색이 두 번째서부터는 바래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것이 단점이지만요. 그래도 물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